remember back in the day. Mama used to bring out the tree. I believe. 너 이 영화 보니? 보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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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네, 볼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산으로 들러 떠나는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영화를 통해 가성비 좋은 곳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국내 여행 여러분께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국내도 찾아보면 정말 몰랐던 매력적인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먼저 요즘 예능이죠. 강식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도시 경주. 장률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박해일, 신민아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 경주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 만나실 수 있는데요. 주인공 최현이 7년 전 그녀를 찾아 로맨틱 시간 여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문호수, 신경주역 등 만나실 수 있고요. 더불어 고즈넉한 전통 찻집부터 맛집까지 모두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가는 바다 여행 말고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무슨 소리? 여름 휴가는 무조건 바다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고만 있으면 그냥 속이 빵빵 뚫리는 부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죠. 보안관 추천드립니다. 전직 형사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고향인 부산을 지켜내는 이 영화. 기장 앞바다, 일광 해수욕장의 쿨한 풍광은 기본이고요. 제트스키, 모터보트 같은 여름 스포츠의 묘미까지 만나실 수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도 보시고 불굴의 여름 휴가지 1위 부산의 매력도 만나보세요. 이 외에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구석구석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죠. 개춘알망, 춘천춘천, 최악의 하루, 각자의 미식 등도 모두 올레TV에서 서비스 중이니까요. 영화도 보시고 휴가 계획도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네 편 모두 프라임 무비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자분들은 참고해서 혜택 누리시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해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쭉 들었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해외로 좀 나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주목해주세요. 영화도 보고 세계여행도 떠날 수 있는 올레TV와 떠나는 세계여행 이벤트 지난주부터 절찬리에 진행 중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바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입니다. 아래 기간 동안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보신 후에 응모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1인 2매짜리 해외여행 상품권과 푸짐한 경품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화도 보시고 해외여행도 떠나보세요. 또한 아이가 계신 가족들이라면 그 어떤 해외여행 코스보다도 값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 프린세스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2019 디즈니 프린세스 아카데미인데요. 아래 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외에 14개의 디즈니 소장용 VOD를 감상하신 후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아카데미 초대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여름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아니면 나는 여행도 싫고 아이도 없다! 그냥 집에서 배 깔고 누워서 영화 보는 게 나에겐 최고의 힐링이다 하시는 분들, 전국의 형제자매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최고의 재미와 스케일을 보장하는 폭스의 영화들을 키워드로 달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아래 기간 동안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반격의 서막, 종의 전쟁부터 메이즈러너 시리즈, 그리고 에일리언 시리즈 등 총 10편의 폭스 대표작 소장용을 완전 실속 있는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하셔서 폭스 영화들과 함께 알찬 여름 휴가 계획 세워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무비 결정장애 해결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영화 보니? 많이! 먼저 라방을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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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휴양만 좋으면 억하죠? 그러면 뭐 휴양하셔야죠. 네, 일단 떠나시는 걸로 어디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런 시즌에는 어디든 가면 좋잖아요. 맞아요. 사실 더울 때는 집에서 최고예요. 수박 먹으면서 최고예요. 그쵸, 뭐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럼요. 선풍기 틀고 영화 보고 건법 남녀 딱 틀고. 아, 지금 좀 얼마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한참 몰아보면 올해 TV VOD 1위 축하드립니다. 이 기쁨을 함께 만끽해 주세요. 네,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고추마.
죽이죠. 네, 바로 이분들과 함께 꾸며갈 무비 결정장애 해결쇼 이 영화 보니 마니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올레TV 신작들 내려오렴. 이번 주 보니 마니 첫 번째 영화, 혼란 뒤에 찾아온 또 다른 혼란을 담은 영화 포기분. 1900년대 중후반 남아공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릴러 장르의 작품인데요. 끔찍한 인종차별 학살 이후에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가 대통령의 뜻을 따라 설립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범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잔인한 살인자 블롬펠드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이 영화 포기부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넬라 판타지아. 이 OST를 친숙한 영화죠. 그리고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에 빛나는 미션. 이 영화를 연출한 롤랑 조페 감독의 최신 작품입니다. 캄보디아 내전을 소재로 했던 영화 킬링필드로 아카데미 3개 부문을 수상하신 어마어마한 감독님이죠. 그만큼 이번 영화도 강렬하고 강한 여운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저는 캐스팅을 보고 기대감이 배가 됐어요. 라스트 킹 그리고 블랙팬서의 포레스트 휘테커와 시간 여행자의 아내의 에릭 바나가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는데요. 이 상반되는 매력의 두 배우가 보여줄 다양한 접점 역시 이 영화만의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올레TV에서 국내 최초로 개봉되는 영화고요. 구매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TV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영화도 보고 혜택도 누리고 싶으신 분들 이 영화는 당연히 보니! 상실을 극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힐링을 그린 영화입니다. 뿌띠 아만다.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테러 사건을 배경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작품이죠. 결코 작지 않은 슬픔을 잔잔한 시선으로 표현해서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제31회 도쿄국제영화제에서 대상과 최우수 각본상 2관왕에 오르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영화를 보면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에펠탑이나 상젤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같은 상징적인 장소들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영화를 연출한 미카엘 허스 감독은 테러 사건 자체보다는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파리 하면 떠올리는 특징적인 장소는 일부러 피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나를 잃은 상실의 아픔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삼촌 다비드 역의 뱅상 라코스테와 그런 삼촌의 곁을 지키는 7살 소녀 아만다 역의 이조르 밀트리의 호흡 역시 정말 환상적이니까요. 프랑스의 천재 아역과 라이딩 스타의 만남을 통해서 힐링과 위로를 건네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보니! 어린이, 어른이 마음 다 사로잡은 웰메이드 감동 애니메이션 어글리돌. 긍정 에너지를 뿜뿜 뿜어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글리돌 모씨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애착 인형이 되기까지의 모험을 다룬 정말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두루 잡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대박 사건인 게 영화의 내용만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의 탄생 역시 남달라요. 우선 캐릭터 디자이너가 한국인이에요. 당시 미국에서 패션스쿨 다니던 김선민 디자이너가 애인이랑 주고받던 편지에 그렸던 이 그림이 후에 친구의 권유로 캐릭터 숍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어글리돌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미국 내에서만 무려 천만 개 이상 판매가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동화 같지 않나요? 진짜 이 실화 자체가 동화네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제작진과 캐스팅이 두 번째 대박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렉2, 스머프, 비밀의 숲을 연출하고 토이스토리와 주먹왕 랄프, 그리고 겨울왕국의 스토리보드 작가로 참여했던 켈리 에스퍼리 감독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믿고 볼만하겠죠? 게다가 주인공 모시 역의 목소리 연기는 팝가수 켈리 클락슨이 맡았고요. 어글리돌 역할에는 슈퍼스타 래퍼 핏불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보고 또 봐도 끝이 없는 어글리돌의 매력, 소장용으로 겟하셔서 두고두고 즐겨보세요. 게다가 지금 어글리돌을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TV 쿠폰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뛰어난 캐릭터와 음악으로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감동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도 보니! 역대급 집착 사이코가 나타났다. 현실 공포 스릴러 마담 사이코.
지하철에서 베푼 작은 친절로 인해 엄청난 집착과 광기의 스토커와 친구가 되어버린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 영화인데요. 주인공 프랜시스 역을 맡은 클로이 모레츠의 이 섬세한 내면 연기로 그녀가 느끼는 소름 돋는 공포감이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리얼하게.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주인공이죠. 광기의 사이코 여성 그레타 역할을 맡은 이자벨 위페르의 명령기에 심장이 덜덜덜 했는데요. 세대도 국적도 다른 두 배우지만 이 작품에서는 서로 팽팽한 연기 대결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를 이렇게 다시 떠올리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는 게 폭염주의보 떴을 때 알람 찡찡 울리고 있을 때 보시면 에어컨 없이도 정말 시원하고 차가운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네, 저는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에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쇼팽과 함께 사랑의 꿈이라는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이 강렬하게 들려오는데 감독님이 역시 그걸 노리셨더라고요. 이 낭만적인 선율을 통해서 그레타의 내면에 숨겨진 이 광기 어린 집착을 표현하시려고 한 거래요. 여타 공포 영화와는 다른 색다른 공포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보니! 네, 이 밖에도 내가 남자를 모른다고? 남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갖게 된 여자의 코미디 영화 What Men Want. 화려한 액션이 보고 싶다면 이리로 오세요. 누명 쓴 범죄수사관이 거대 범죄 조직에 맞서는 액션 복수극 벤트, 마약의 도시. 2019년 애리조나 국제영화제 최우수 영화상 수상.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 실화 모티브가 주는 묵직한 감동 다크 케이블. 소녀가 마을에 돌아오자 계속되는 사건들, 마을을 공포에 빠지게 한 소녀의 정체는 마녀, 소녀의 비밀 등등 다양한 신작들이 장르별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래 경로 통해서 올레TV 신작의 세계로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이번 주 당당하게 집중해서 본의 영화로 선정된 영화 만나볼까요? 강력반 에이스 형사 한수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살인사건 범인을 쫓던 중 자신의 정보원인 마약 브로커 춘배의 살인을 은폐하게 되고 그 대가로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언제 틀린 정보 준 적 있어? 그러나 한수의 라이벌 형사 민태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그게 살인이라면 아주 큰 걸 받았겠지. 점점 한수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겠지. 네, 영화 비스트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레TV 바로보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 영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중에 우리 집 올레TV 가이드 채널 우측 상단 바로보기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찜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두셨다가 무수수를 다 보신 후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비스트!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비스트. 정말 오랜만에 아주 징글징글한 범죄 스릴러 한 편 만끽했습니다. 징글징글한 범죄 스릴러. 맞아요. 기본 범죄 스릴러가 안겨주는 추리의 재미 그리고 리얼한 액션의 재미도 안겨주면서 어둡고 비정한 도시, 뒷골목, 방황하는 짐승들 이런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잘 어울리는 게 이 영화만의 독특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자체는 원작에서 빌려온 게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2005년 프랑스 자국 영화 최고 관객수를 동원했던 오르페브르 36번가라는 영화가 이번 비스트의 원작 영화인데요. 원작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고 스릴 넘치고 진한 여운까지 갖고 있는 유명한 명작 영화입니다. 근데 이 원작 영화는 비스트처럼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각종 중화기를 이용해서 연쇄, 무장, 강도, 살인까지 저지르는 갱단을 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형사 캐릭터들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규칙을 무시하기도 하는 경찰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하는 경찰, 이렇게 다른 경찰이 등장해요. 같은 듯 다른 이 원작을 본 감독님이 원작이 갖고 있는 허무하고 쓸쓸한 정서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셨다고 그러고요. 이번 비스트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죠. 누구나 가슴속에 짐승 한 마리는 다 있다잖아. 누구나 마음속에 짐승 한 마리씩 키우고 있다잖아. 라는 대사를 마음속에 품은 채 시나리오를 완성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렇듯 원작의 분위기를 가져온 뒤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에 맞게 많은 부분 각색을 한 건데요. 각색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결과 실제 원작을 만들었던 프랑스의 유명 제작사 고몽으로부터
원작에 대한 최고의 경이다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현재 올레TV를 통해서 영화 비스트의 원작 오르페브르 36번가 역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액션이 가미된 범죄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두 편 모두 나란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원작과 비교해서 즐기는 재미 외에도 영화 비스트는 관람 포인트가 상당해요. 일단 범죄 스릴러의 묘미답게 메인 범죄 사건이 있어요. 정말 치가 떨리는 어마무시한 연쇄살인마를 주인공 한수와 민태가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은 과연 누구일지, 그는 왜 이런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죽이는 건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형사가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이 줄기만 쫓아가도 일단 기본 재미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동시에 즐길 거리가 더 쏟아지죠. 마구 쏟아지죠. 누가 봐도 비스트인 연쇄살인마를 잡는 두 남자 한수와 민태의 마음속에 이 안에서 꿈틀대는 비스트들을 만나는 재미가 더해지는 건데요. 영화를 딱 보시면 오프닝부터 왜인진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두 사람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력 1팀의 리더 정한수와 강력 2팀의 리더 한민태. 이 두 사람은 같은 연쇄살인범 사건에 있는 힘껏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정한수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는 뜨겁습니다. 뜨겁고 감정적이고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큰 사건들을 해결하는 에이스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뜨거운 기질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과한 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자백하고 참회하는 거야. 반면 이 정한수에게 범인을 잡아야지, 네가 잡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매번 범인을 잡아야지, 잡고 싶은 놈을 잡는 게 아니라 매번 이 한민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입니다. 이성적이고요, 생각을 거쳐서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마다 에이스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수사를 허투루 했을 경우 이 수사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보강,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필규가 왜 의대를 그만둔 줄 알아?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피를 무서워해서야. 변태 쓰레기 일지 몰라도 토박 살인범은 아니란 말이지. 이런 두 사람이 괴물이 벌인 연쇄살인을 쫓는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게 되면서 서로의 약점 하나씩을 번갈아가면서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더 팽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의 대결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또 다른 재미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괴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 괴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뒤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여기저기 위험한 정보를 흘리는 오마담이라는 캐릭터. 인생 원래 X같은 거예요. 뭘 새삼스럽기는. 차이나타운의 실세인 무서운 보스. 알지? 1분에 넘어갈 12km. 그걸 갖고 오거라. 정한수를 이리저리 흔들어내는 춘배. 같이 살자 우리. 우리 한 팀이잖아.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괴물들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괴물 같은 모습만 괴물이 아니고요. 영화의 대사 그대로 누구나 갖고 있는 괴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탠다면 이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 모두가 연기 짐승, 연기 괴물들이죠. 괴물들. 괴물처럼 폭발하는 연기력 대결을 보는 거 역시 큰 재미니까요. 역시 놓치지 말고 감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연기 괴물들이 펼치는 찐한 범죄 스릴러 비스트. 아래 기간 동안 감상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TV 쿠폰 적립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영화도 보시고 혜택도 누려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오늘 선물 뭐죠? 아까 보니만이 신작으로 소개해드린 그 작품이죠. 곧 있으면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핫템이 될 그 아이. 러블리한 어글리 돌들의 흥 파티. 영화 어글리 돌의 돌들. 인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글리한 돌들 귀엽다. 그 약간 애착 인형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진짜 그렇게 돼요. 애착 인형 되어서 흔히. 영화 비스트에 대한 감상평이나 궁금증 못 보신 분들, 질문도 잘 남겨진 분들 중에 한 명 선정해서 저희가 한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국님과 승현님 마음속에 괴물이 하나씩 있으신가요? 짐승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 당연히 짐승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 여천도 괴물. 어, 그쵸. 예, 이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 같은 짐승은 전 정말 없습니다. 단연코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죠. 저도 짐승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들깨 정도인 것 같아요. 어디서 주작질이야? 전혜진 배우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팬이라 궁금하다 질문이 있는데 반갑지도 않나 봐. 3년 만인데. 희대의 살인마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갖고 있는 마약 브로커. 춘배 역할을 맡은 정말 어마무시한 연기력의 전혜진 배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캐릭터는 춘배가 이름이 아니었대요. 애초에 남자 캐릭터였다 그래요. 근데 이 캐릭터의 이미지에 맞는 배우를 감독님이 끝까지 못 찾고 있다가 전혜진 씨를 딱 만났는데 어? 이분에게 이런 독특한 면이 있는 이거 영화로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캐스팅을 진행하셨다고 그래요. 단언컨대 전혜진 이외에는 비슷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는 없을 거예요. 사실 전혜진 배우의 광기 어린 연기 혹은 강한 연기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이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주얼부터 정말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강렬해요. 처음에는 한 1, 2초 못 알아봐요. 맞아요. 어? 이분이 그분이야? 할 정도의 정말 아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이 헤어스타일과 화장을 비롯해서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랜 기간 감독님과 기싸움을 좀 하셨대요. 캐릭터 분석을 딱 하고서 아, 센 캐릭터구나. 요렇게 이렇게 좀 연기를 하고 요런 비주얼이면 되겠지 딱 배우가 준비를 하시고 갔는데 감독님은 매번 이렇게 뭘 가져갈 때마다 더 없어요? 더 센 거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셨대요. 그래서 준비해 가면은 대체 맞고 준비해 가면 더 세 이렇게 하면서 둘 사이에 은근한 기싸움이 아티스트들의 기싸움이 은근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두 사람이 기싸움을 통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가 나오는지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 한 번만 도와줘. 나 이것만 해결되면 여기 뜰게 진짜. 네, 그리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얘기를 들어보자면 한수의 패기 넘치는 강력반 후배 종찬혁의 최다니엘 배우. 감히 날 잡자고. 그리고 한수의 오랜 정부원이자 한수를 늪으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오마담역의 김호정 배우. 자기야. 나 이제 쓸모없어진 거지. 그리고 요즘 스크린과 브라운관의 종횡무진하는 기대주죠. 이상희 배우가 동료 형사로 등장하면서 인상적인 연기 펼치시니까요. 더불어서 꼭 즐겨보세요. 우리가 적입니까? 쉼없이 진짜 관객들 질질 끌고 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까지 진짜 배우들이랑 같이 한 호흡으로 쭉 가는 느낌이어서 영화 끝나고 나서 숨을 몰아쉬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배우님들의 연기력이 대단했었어요. 그중에서 이성민 배우님은 정말 이성민 배우님 최고! 궁금하면은 영장 갖고 와. 정말 최고! 정말 최고. 여기에 또 그리고 그 이성민 배우의 평소 연기와 비슷한 연기가 많이 다른가요? 더 강렬한가요? 이런 질문이 오셨는데 비슷한 듯 여기서 또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성민 배우 전에 한번 따라한 적이 있는데 이성민 배우 특유의 고개 떠는 연기 있어요. 보여주세요. 흥분하시면 전에 공작이라는 영화에서 분노가 치밀었을 때 아니라 여기서 이 바이브레이션의 진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비슷한데 굉장히 달라요.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분이 거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연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진짜 약간 이렇게 네. 사지가 떨리는 그런 네. 느낌으로 그 받으셨나 보다. 이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이 캐릭터에게. 부들부들. 그래서 이성민 배우만이 또 보여줄 수 있는 감정 연기 전 더 강렬하다면 강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시는 재미 있을 것 같고요. 누가 말이야 범죄를 은폐해준 대가로 뭘 받았다면 그게 뭘까? 유재명 배우님께서 무대 인사하실 때 가볍게 맥주 한잔 먹으면 보기 좋은 영화다라고 했는데 예고편에서는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MC분들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편하게 보기 좋은 영화인지 궁금하네요. 아까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주 긴장감 넘치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면서 봤어요. 정말. 맞아요. 네. 저도 발싹 못하겠는 그런 기분으로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기본적으로 가벼운 영화는 아니에요.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시작부터 애초에 기본 틀도 연쇄 살인마를 쫓아가는 얘기고요. 쫓아가는 형사들의 내면의 괴물이 튀어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굉장히 깊고 무겁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영화들은 좀 무겁게 가는 경우가 수위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떠냐 질문 주신 것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서의 수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의 수위는 무겁게 가져가고요. 저도 보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한 번에 아, 다 봤다 이렇게 꺼지는 영화 말고 크레딧 올라간다 이렇게 좀 이렇게 숨 쉬어야 되는 영화들 있죠. 맞아요. 이 무거움을 갖고 끙차 일어나야 되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연쇄살인마와 괴물 형사, 추격자와 뭔가 비교될 것 같네요. 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요. 추격자랑 비슷한 트릭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범인을 쫓는 형사가 둘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둘이고 완전 스타일이 다르고 둘에게는 상대방보다 먼저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동기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를 해가면서 지금 힘을 합쳐서 잡기도 바빠 죽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벌어지는 힘싸움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추격자랑 비슷한 틀이지만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 또 새로운 관람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사랑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하게 영화 즐기는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 일단 영화 비스트를 즐기시려면요. 홈 메뉴를 통해 영화 시리즈에 들어가신 뒤 최신 영화 그리고 비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올레 TV 가이드 채널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무술쇼에서 비스트가 소개되고 있을 때나 올레 TV에서 예고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의 추천 좌측 우리 집 TV 메뉴 중 최근 시청 목록 밑에 있는 찜한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비스트가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찜해두셨다가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분위기, 연기, 긴장감 모든 것을 갖춘 찐한 범죄 스릴러물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물하기 조르기를 통해서 두루두루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작품은 모바일과 TV, 이어보기 역시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신 뒤에는 이 이어보기 기능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영화 비스트만의 재미 쭉 이어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까지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들 안내해 드려볼까요?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한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 할 수 없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차례대로 준비 중이니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올레 TV